자, 이제 뭐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이거.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죠. 빠져나오고. 어디 갔냐? 여기를 들어가서 이거를 주어로 바꾸고 저장.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지울게요. 제가 이거 주화를 만들고 나서 패스워드 세팅을 안한것 같아요. 네. 귀찮지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, 루트 패스워드랑 얘 패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같으면 의미가 없겠죠, 사실은. 전 다르게 지울 거예요.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보통 맨 처음 뭐 깔았었죠? 엔진엑스 설치했었나요? 엔진엑스 설치했었죠? 네. 엔진엑스부터 설치할게요. 여기서는 제가 수도를 무조건 붙여야겠죠. 7.8이니까 살짝 안 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우리 여태까지 7.5 이하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. 설치가 된 건가?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켜볼게요. 켰고. 그다음에 확인. 그다음에 이너블까지 해야죠. 됐네요. 그럼 이건 다 했고. 그 다음 뭐 설치하죠? 보통? 우리가? 엠로케이트는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. 엠로케이트는. 네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. 그 다음에. 우리 그때 보통 뭐 설치하죠? 마리아DB? 그 다음 마리아DB 설치할게요. 다음에 이건 뭐야? 그쵸? 얘를 꼭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. 지금 7.8에선 처음 해보는 거예요. 아,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서버에도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건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. MySQL 뒤에는 특별히 요거 세 개를 해주고 요 클라이언트도 있을 거예요. 내려다 보면은. 딱히 없네? 잠깐만요. 딱히, 잠깐만요. 이게 설정 파일이 나눠져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러네. MySQL 클라이언트라고 있어요. 여기 있다.
일단 되나 보겠습니다. 여기 요 파일에다가 요거 추가하고 MySQL도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MySQL 덤프가 있을 거예요. 네, 덤프에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 서버에서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둘러나 보겠네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한번 켜볼게요. 인업을 하고 안 켜질 수도 있어요. 역시 안 켜지네요. 이게 이상한 파일 넣으면 안 켜져요. 의심 가는 것부터 지워볼게요. 일단 요거 지워보겠습니다. 아, 됐네. 그게 문제였네. 네. 그건 없앴고. 그 다음에, 이거 똑같아요. 네, 엔터. Y. 패스워드는, 자, 그 다음에 리무브 어나니머스 패스워드 이거 어떻게 하죠? 이거는 다 Y죠. 자,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하죠? 네, 접속해야죠. 뭐야? 들어가졌네요. 그 다음에 저는 패스워드를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요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. 요거 패스워드는 주화로 할게요. 주화로 하고 요거는 일단 SBS12344로 하고 나중에 바꿀게요. 이거는 됐어. 자, 요거 됐으면 일단 뭐 해봐야 돼요? 확인해봐야죠. 접속 MySQL new 한 다음에 주화로. 자, 그리고 여기서 해봤으면 또 어디도 해봐야 돼요? SQLYOG 외부에서 접속해봐야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접속용 툴로는 여러분이 SSH 접속밖에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진짜 IP가 요거거든요. 진짜 IP로 접속하셔야 돼요.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접속용 IP는 PuTTY에서만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접속은 무조건 요걸로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주화로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? 이렇게 그 다음에 주화 그 다음에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. 왜 안될까요 여러분? 우리 방화벽. 네, 여기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뭐 추가해야 돼요? 어떤 포트? 3306 추가하고서 적용 다시 한번 접속 테스트. 근데 IP가 이게 맞나? 됐네요. 연결 성공. 됐습니다. 일단은